겨울철에 피부 재생, 피부 주름 관리 필수 아이템 바세린. 오늘부터는 우리는 석유 부산물을 얼굴에 바를 게 아니라 천연에서 얻어진 천연 재료를 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좋은 그런 식물성 바세린을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뷰티 유튜버 소산스 차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겨울철이고 피부 재생, 피부 주름 관리, 필수 아이템을 오늘 만들어 볼 건데 소사님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드는 거는 뭐냐? 이걸 만들 건데요. 이게 그럼 뭘까? 소사님들, 우리가 보습 효과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오랫동안 피부 재생이나 주름 관리나 건조한 피부, 만능 정말 만병통치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동물성 바세린, 우리 소사님들 알고 있죠?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은 이 동물성 바세린을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그렇게 식물성 바세린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만드는 바세린은 허브누리라는 천연 재료를 판매하는 곳에서 정보를 공유해 주셨고요. 재료도 그곳에서 다 구매를 했고, 소사님들도 그곳에서 구매해서 만드시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식물성 바세린이라 정말 좋아요. 그래서 유분 관리를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르고 주무시면 되고, 다양하게 활용을 진짜 수십 군데로 할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쓰시는 게 조금 더 건강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바세린 같은 경우는 우리 소사님들도 아시다시피 석유 부산물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겨울철에는 진짜 필수 아이템이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동물성 페트롤 나툼 석유 부산물이라는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보습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서 얘를 꾸준하게 바르고 막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만드는 거는 식물성 바세린, 유기농 천연 재료로 조금 더 건강한 바세린을 만들어 볼 거고, 건조 피부에 조금 더 촉촉하면서 건강하게 내 피부를 지켜주고 환경 건강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식물성 바세린을 만들어 볼 건데, 재료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허브누리에서 재료를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바세린이에요.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굉장히 꽤 양이 많이 나와요. 이 정도가 나와요.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욕실에다 놔두고 쓰시기 정말 좋고 가지고 다니시기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 내추럴 바세린 필요하고요. 그리고 버터가 들어가요. 약간 이제 엉김이 이렇게 있고, 버터는 제가 써보니까 시어버터를 하셔도 되는데, 저 망고버터가 향기도 망고 냄새가 살짝 은은하게 나면서 찹 감기는 보습감이 망고버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망고버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요거는 이거 바세린 만들 때도 쓰지만 다른 크림에 녹여가지고 섞어서 쓰셔도 되고, 또 바디크림에 섞어서 쓰셔도 되고. 이게 오일이 들어가는데 발효 유기농 동백 오일이 들어가요. 그래서 동백 오일이 없으시면 호호바 오일을 쓰셔도 되고, 로즈잎 오일을 응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내 피부 타입에 맞게 오일을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는데요. 아로마 오일이 있으시면 쓰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고, 재료는 요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과정. 내추럴 바세린이 식물성 바세린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할 거고요. 베이스는 내추럴 바세린. 요거는 50g에 7,300원 정도 하니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내추럴 바세린, 망고버터,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부재료는 동백 오일이 들어가요. 동백 오일로 대체할 수 있는 오일은 호호바 오일이나 로즈잎 오일을 같이 혼합해서 쓰시거나 단독으로 대체해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로마 오일 가지고 계신 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이소에 가시면 이렇게 저울이 있어요. 이게 5,000원 정도 하는데 요거 있으시면 만들기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저울이 있고 그리고 유리컵이나 이렇게 비커를 준비하시고 담을 수 있는 용기 필요합니다. 그리고 따뜻거운 물 이렇게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세린을 여기다가 40ml를 넣어줍니다. 40ml 넣어줍니다. 만들기 굉장히 쉽고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쓰거든요.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용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망고 버터를 5g 넣어줍니다. 망고 버터. 5g이면 요 정도 돼요. 그리고 동백오일도 5g 넣어줄게요. 스푼 정도가 되거든요. 작은 스푼, 세 스푼이면 5g이 딱 나와요. 그러면 준비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거는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고 열탕을 해주는데요. 끓이는 게 아니라 따끈한 물에다가 놓고 열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녹여줍니다. 여기다가 놓고. 이제 다 녹았어요. 녹으면 이렇게 녹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오일을 첨가합니다. 한 30방울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에 굽기 전에 얼른 통에다 담아줄게요. 그러면 하시고 나면 여기 이렇게 남잖아요. 굳어서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그대로 싹싹 긁어가지고 다 같이 그냥 요 안에다 그냥 퐁당 넣어주시면 돼요. 요 안에다 가운데 그냥 퐁당 넣어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천연 바세린이 완성된 거예요. 요렇게 천연 바세린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세린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진짜 발라보면 깜짝 놀래요, 소사님들이. 여러 가지 정말 응용하기 좋거든요. 손이나 발 건조할 때도 바르고요. 온 몸에 건조할 때 바르셔도 됩니다. 입술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요즘은 손 세척을 굉장히 수십 번씩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가지고 다니시면서 바르셔도, 동물성 바세린하고 식물성 바세린이 약간 다른 게 유분감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제형을 보여드리고 제가, 발라볼 건데요. 일단 제형은. 구두문 이렇게 돼요. 구두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욕실에다 놔두고 쓰셔도 되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발라볼게요. 손에 이렇게 찍어서 얼굴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도 망고 냄새가 살짝 나요. 그래서 굉장히 보드랍게 발려요. 보시면 망고 냄새하고 에센셜 오일을 넣었기 때문에 피부에 보습은 더 주기 때문에 주름 관리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더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이제 제가 바르고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발라놓고요. 그리고 손에 이렇게 발랐는데, 제형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요렇게. 그냥. 일반 바세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뭉쳐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식물성 바세린은
온도하고 체온의 온도하고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녹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보시면 손등에다 올려놨는데 손등의 체온 때문에 사르르 녹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손에도 발라볼게요. 이렇게 이제 발라줬어요. 정말 촉촉하고요. 그리고 목에도. 밤에 그냥 이렇게 바르고 주무셔도 돼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끈적거리는 게 정말 최소화됐어요. 끈적거리는 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손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바세린을 내가 이렇게 바르게 되면 이게 두껍다는 느낌을 바세린은 들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바르고 주무셔도 되고 바디크림에다가 조금씩 섞어서 바르시게 되면 온몸에 보습관리 하실 때도 정말 좋고요. 욕실에다 놔두고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요. 발 각질, 손 건조, 피부 건조 이런 곳에 혼합해서 쓰셔도 되고 단독으로 얘만 쓰셔도 되고 그리고 로션이나 크림에 소량씩 섞어서 쓰시게 되면 피부를 조금 더 촉촉하게 관리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 쓰실 때 아주 소량 같이 혼합해서 쓰시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피부도 안 건조한데 물광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피부를 굉장히. 그리고 건조하지도 않고 그렇게 섞어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머리가 정말 푸석푸석 하신 분들이 헤어팩 하셔도 되게 좋아요. 머리 끝에 헤어팩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욕실에다 놓고 그냥 세안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 보습, 주름 관리에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천연 바세린을, 식물성 바세린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 바세린을 이용해 매일 닦아도 발이 왜 이렇게 각질이 많냐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하진이가 집에서 발각질 있을 때 발을 좀 맨들맨들하게 해줄 수 있는 또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 바세린을 만드는 거를 응용해서 발 각질제를 우리 한번 만들어서 같이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피부가 그렇게 심하게 맨들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냥 주무시면 딱 끝! 손도 이렇게. 그래서 건강한 바세린. 우리가 바세린은 너무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 유분 때문에 세안을 해도 안 닦여요 막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전하게 건강하게 우리가 유해성으로부터 해방된 환경오염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아주 건강한 식물성 바세린을 만들어 보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허브누리에서 정보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부터 천연 바세린을 만들어서 피부 보습, 피부 주름 관리, 피부도 굉장히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바세린을 안전하게 우리가 온몸에 사용을 하면서 올겨울에 또 보습관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천연 바세린 꼭 만들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 가족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건강한 바세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